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발적 충성심에 대하여, 충성성에 대하여 우리도 자발적 충성심을 고백해야 옳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설교를 제대로 쫓아오셨으면 이 문맥을 따른 이 말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혜는 이제 뭐가 됩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요, 현실이 뭔지 아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토록 항의하고 원망하는 고난, 그죠? 고통, 그것들이 뭘 하나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도전입니다. 죄가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현실, 그 정황에서 죄나 세상 권세가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드시는 창조주의 권능과 약속이 우리 안에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어지는가. 무슨 창조였죠? 생명과 진리와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위대함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위협들은 이 문제를 방해할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죠. 위대함은 다 가져서 위대하지 않고, 부함은 모든 것을 가져서 부하지 않습니다. 인간됨의 그 가치와 정체성에서의 이 감사가 없다면, 이 자랑과 명예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회상하거나 불안한 미래 때문에 미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지금을 살아내는 것.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게으르지 마라가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뭐예요? 오늘을 살라 말입니다. 뭐 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따라 살며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술 취하는 게 뭐죠? 생각 없이 시간 흘려보내지 마라입니다. 마취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술 먹으면 생각이 끊기죠. 걱정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떠넘기지 말고 살아내십시오. 우십시오. 비명을 지르십시오. 그러나 사십시오. 성령 충만이랍니다. 뭘 살아야 되는지, 그 고난과 그 억울함이 뭘 만드는지를 아는 자로 견디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이해한다고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비명이 무엇인 걸 이해한다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는 왜 등장할까요? 이 모든 것이 역전되는 중요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보복하고 장애를 제거하면 행복이 찾아오고 위대한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창조가 완성된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너는 말이 되냐? 너는 말이 되냐를 풀어서 말이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게 맞냐?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왜? 우리가 원하는 해답은 결국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는 위협에 불과하더라고요. 너 가져라. 너 이겨라. 네가 욕먹지 말고 남을 욕해라. 높은 자리에 앉아라. 그것들은 인간을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낳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구원자를 낳았듯이 우리의 생애가 구원을 낳아 한강의 기적,
태평양의 기적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각자의 생애이며 위대한 존재라는 것 기억하시는 2016년 성탄절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